5년 뒤에 GS 갑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천안날 SP의 장점이 뭐야? 좀 최고의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일단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네, 너무 가볍다 보니까 다루기 편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타요. 바람도 탄다고? 고속에서요. 묵직한 맛이 없는 거죠. 일단 모든 면에서는 밸런스가 다 좋고요. 그리고 멋있죠. 그 아름답죠. 멋있는 거 멋있고 아름다운 건 너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른 바이크 1000cc 바이크 타봤을 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비교해봤을 때. 네 그렇죠. 일단 진짜 너무 가벼워요 이게. 똑같은 출력이면은 가벼운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아. 근데 뭐, 바람 타는 거는 어차피 잡으면 되니까요. 그 라이더의 컨트롤이죠, 형님. 천할라라고, 천할라 SP하고 많이 틀려? 글쎄요, 천할라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옵션 파트들이 달라요. 일단 기본 파트, 들어가는 파트. 바이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파트들이 SP 같은 경우는 고급 방향으로 나오고 그냥 이제 천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천할라이 뭐 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고급 방향이냐 노멀 방향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쁜 건 SP 한 표 더 주죠. 너 바이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데칼이 근데 확실히 SP가 예뻐요. 데칼도 그렇고 뭐 일단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는 이런 고급 파츠 사양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엄청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들리는데. 아유 그러면 자부심이 일단 강해집니다. 녹화하고 있을 때 말을 더 잘해야지. 아 그렇게 이게 뭔가 의식이 의식하니까 좀 그래요 형님. 자꾸 말하고 싶어? 유리 형님의 1200 GS 첫 팬덤. 아 이거 우주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괜히 우주명차 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야 와 형 이거는 뭐 손잡이를 잡을 필요가 없네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와 기가 막힙니다. 아 유리나무 형님의 지금 운전 실력 감상하시죠. 이야! 와 형! 겁나 달라가네! 마음에 들어? 와 진짜 5년 뒤에 무조건 지었습니다. 형님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슈퍼카들 옆에 아가씨들 세워가지고 그래 아 진짜 확실하시다. 형 이것도 장거리라면은 진짜 다 먹겠는데요? 이거 자도 되겠다 형님 진짜. 텐덤에서 잠은 많이 자지 와이프가. 근데 자면 안 되지. 아
형 진짜 이게 또 높다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형님 저 한 번만 스탠딩 해봐도 되겠습니까? 스탠딩 한번 한다고? 좀 이따 달릴 때 하면 안 될까? 예, 알겠습니다. 아, 민중의 지팡이 아저씨. 한번 민중의 지팡이 아저씨. 아, 또 이렇게 멋있나 봅니다. 한번 쳐다보고 가지고. 스탠딩 해도 되겠네? 어. 오케이. 와! 좋아. 좋아! 야! 야, 웬만하면 내려. 아, 창피하다. 아니에요, 형님. 진짜 조금만 더요. 이 맛으로 GX 타는 겁니다, 이 맛으로. 와, 진짜. 야, 너 배로 아... 나를 너무 누르는 거 아니냐? 알았어. 와. 형, 진짜 제가 지금 GX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 아직도 서 있어? 와. 야, 너 서 있으니까. 예. 네. 서 있으니까 무슨 밸런스가 틀려져. 아, 진짜요? 어. 아, 뭐. 느낌이 확 틀려지는데? 아. 형, 진짜 이거 영상 건졌어, 진짜. 놀이기구 같아? 아. 놀이기구 타는 거. 그래서, 에이, 형님. 아니. 진짜 이 맛에 스탠딩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뭐 다른 걸로 이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GS니까 이 느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GS니까. 형, 나 BMW 홍보대사 해야 되겠다, 형님. GS 홍보대사. 혼자 타면서? 나 아프리카 트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트윈까지 까는 거야? 1분의 1패. 그러니까 1분의 1패다. 뭐, 형, V스 뭐 비교 대상도 안 되고, 형. 형님. 어? 저 앞에서 저 운전 조금만 해봐도 되지 않아요? 어디서? 저 앞에서 형. 나? 제가 운전하고 형님 팬덤 하시고. 아, 그렇게 한다고? 그냥 혼자 타면 네. 안 돼? 지금 녹화 중이야? 네 형님, 그냥 들고만 계셔도 돼요. 형님 타세요. 다녀와. 아 형 진짜 살다 가죠. 어, 나 탈게. 네. 야, 기울어줘, 일단. 아, 알았어. 이렇게 기울어줘. 예. 간다. 예. 아우, 나 진짜 여기 안 타봐가지고. 아니, 진짜 살아가지고. 어, 발 어떻게 넘기는 거야, 이거? 뭐. 아, 이렇게 넘기는 거구나. 아, 누르는 거구나, 형. 자, 스크 세우겠습니다. 어. 아, 형, 확실히. 2명 타니까 내려가네요. 아, 좀 내려가. 그러니까 쇼바를. 두 명으로 해놓고 사람 태우고 왔지. 네, 제 거 형 저거 꺼졌어. 야, 아, 형 이 정도 괜찮으시죠? 어, 좋아. 야, 이건 괜찮아. 와! 와! 야, 진짜 속도 내면 안 된다.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이제. 와! 이 느낌이야? 형님! 어? 진짜 왜 GS를 타는지 알겠어요, 형. 어, 시원하지? 와! 앉아서 가면 안 되냐? 아, 형님, 조금만 더. 아, 서 있는 게 타고 싶었던 거야? 와! 스탠딩이 타고 싶었어? 네. 야, 영상, 인생 영상 나온다, 야. 됐었네! 진짜! 와! 조금 더 떨어져도 되겠네? 아니? 카메라 떨어질 것 같아. 알았어, 이제. 요 정도? 어, 딱 좋아. 야, 운전 잘한다, 너. 와, 형, 진짜 좋다, 너. 편하지? 왜? 네. 아, 형, 진짜 최고. 와. 맥섬노이즈 와! 형! 어? 진짜 제가 타본 바이크 중에 스탠딩 최고예요 진짜. 타네? 아이고 깜짝이야. 야, 카메라를 손을 바꿨어 내가. 와 형 최고 진짜.
좀만 좋은 배너는 어. 세 사람도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님. 세 사람? 예. 네. 미쳤냐? 형, 그 어? 800 GS가 이거보다 지금 높다는 거 아니에요? 녹화, 고. 와. 800 GS는 두 사람 태우고 스탠드도 네. 못 올려, 높아가지고. 아, 진짜요? 어, 옆으로 반대로 기울여야지 스탠드 세울 수 있어. 아. 형님, 진짜 최고. 편해? 편해. 어, 진짜 편해요, 형. 또 이런 영광을 주신 우리 유리나무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맨입으로? 아, 형, 진짜 누가 이 비싼 거를 누가 이렇게 운전시켜 주겠습니까, 진짜. 자기께 더 비싸면서. 아, 세상에 첫 GS 팬덤 희승. 오늘 형 날 잡았다, 날 잡았다, 진짜. 아. 나도 내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보기 처음이야. 너도 네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봤어? 아, 그러네요, 형님. 제 거는 1인용입니다, 형님. 아. 앉아서 가면 안 되겠냐? 아, 한 번만 더 읽어줄게, 형님. 아, 얌전히 타. 아, 진짜, 형! 응? 마치 세상의 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형님. 아. 아, 형님, 유리 형님은 진짜 운전을 잘 하시는 거네요. 왜?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형님. 어. 또 한 번만 더 열어줄게, 형님. 뭐 한다고? 스탠딩에 꽂힌 거야? 아, 네. 근데 스탠딩이 은근 편해. 아, 형 진짜 편해요, 진짜. 응. 거기서 더 신호만 지나가고 앉을게요. 어. 난 진짜 오늘의 수승주는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형님. 어. 인사도 멋있게, 형. 어. 겁나 멋있게. 어. 앉아서 가면 안 되냐? 알았어. 와, 형, 저 진짜, 한 3년 뒤에, 3년이 뭐 2년 뒤에 GS 갈 것 같은데, 형님? 5년이 3년으로 줄은 거야? 예.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진짜. 이 더운 날씨에 동생과 함께 즐겨주신 요리 형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들리네.